계속해서 안 좋아지다가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의식이 없었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고, 그때 딱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제 아버지한테 제가 못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불효스러운 말이거든요. 어떻게 저 외동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빠 나 못하겠다고 너무 괴로우니까 제가 막 호흡도 안 되고 정신이 있다 없다 정신이 있다 없다 하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나는 이제 못하겠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고 마지막을 하고 위령성을 특집으로 중세다방 첫 번째로 모신 손님은 누구보다도 더 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에요. 제2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하지만 또 누구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그럼요. 계시죠. 네. 기상캐스터 오수진 아가다 자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기상캐스터로 또잘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네. 있는데 날씨 예보 좀 듣고 싶어요. 날씨요? 우선, 내일 날씨 예보. 내일 날씨 내일 한번. 날씨요? 네. 특별히. 아~ 일단 버전이 세 개가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공영방송에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죠. 공영방송 버전 있고 평화방송 버전 있고 이제 지금 라이브니까 라이브 버전 세 개인데 어떤 라이브 거? 버전. 라이브 버전. 라이브 버전이죠. 아예. 알았어요. 일단 아니, 그러면 안할건 그게 아닌 거 아니야? 아니, 뭐안할건안할건딴거 하려고 했는데 안할건두 개만 있다고 하셨어야죠. 아, 알겠어요. 일단 제가 막 공영방송에서 왔으니까 공영방송 버전. 요즘 일교차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한 자릿수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날이 쌀쌀한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높게 올라서 포근합니다. 들쑥날쑥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와, 우와. 아니 근데 공영방송에서 할 때는 좀더더 딱딱하지 않나요? 근데 내용이 좀 딱딱해요.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 춥죠? 어딜 나가? 코로나에 어딜 나가? 와, 현재 또 건강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너무 활발한 모습만 보시니까. 되게 쾌활한 모습만 그렇죠. 많이 보여주셔서. 네. 근데 그러니까, 저 놀랬는데. 그 한 사람의 삶은 사실 그렇게 다 한 면으로만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뒤에 감춰진 모습도 있는 거고. 그럼요. 네. 그래서 어떤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 갑자기 또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좀. 또 갑자기 막 웃다가 또 이렇게 보니까 당황할 수 있겠지만 맞아요. 분위기 좀 띄워주세요. 자, 갑시다. Let's go. 네. 아니 울다가 웃으면 여기까지. 제가 2018년에 확장성 심근경색증을 이제 진단 받아서 5월쯤에 심장이식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심장이식 받은 사람 처음 보시죠? 처음 봤어요. 네, 저도 진짜로. 처음이에요. 확장성 심근경색증을 판명받은 거는 증상을 받은 거는 2017년이었어요. 근데 2017년에 막 재밌는 프로그램을 막 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너무 웃겨갖고 깔깔깔깔 웃는데 이게 어느 순간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뭐숨 넘어가게 웃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그게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대로 잠이 들면은 갑자기 멈출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밤에. 네, 이게 뭐야, 개그 프로그램 보다가 깔깔깔깔 막 웃다가 이렇게 넘어서. 근데 어떤 영상에서 제가 그 개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웃다가 뭐 숨이 넘어갔다 그랬더니 그게 병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개그 콘서트라고 지금은 없어진 분. 왜 이렇게 심각해요? 나 웃기자고 한단 말인데. 아니, 사인을 주세요. 지금이야. 이런 거. 알았어. 그래서 그거 보다가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이제 상태가 좋지 않다. 심장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 그 당시에는 한 20%? 근데 아프지 않았는데도 그런 걸 어떻게 느꼈어요? 갑자기? 근데 그냥 갑자기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웃음이 안 멈춰지는. 이게 웃는 건지 나는 빨리 내가 멈추고 웃겨서 싶은데. 웃는 게 아니라 계속 숨을 못 쉬니까 못 그렇게 쉬니까 쉬었구나. 계속,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당시에는 입원을 하자라고 해서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제가 새벽에 입원을 했는데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둬주시는 거예요. 입원을 하자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계속 약을 주셨어요. 약을 먹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주 더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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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오르는 것 같았어요. 심장 기능이 오르는 것 같았는데 이제 딱 1년 뒤에 크게 이제
악화가 된 거죠. 그때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똑같이 날씨 일을 하고 있었고 저녁에 이제 매일 뉴스 끝자락에 나와서 날씨를 전해드리고 있었고 사실 그때가 결혼 2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 준비를 막 하고 결혼 준비와 함께 또 막 뭐 행사다 뭐다 프리랜서다 보니까 막 행사는 행사대로 또 해야 되고 주어진 일정이 있으니까 그걸 막 소화하면서 아침에 뭐 해열제 맞고 하루 종일 또 움직이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이미 그때부터 신호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냥. 그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특히 심장이나 이런 쪽은 그쵸. 아픈 게 심장이 아픈 게 아니라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내 몸에서 오는 그런 어떤 신호들이 좀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그 보통 이렇게 심장이 아프면은 이제 소화가 안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저는 폐랑 신장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입원을 해라. 이제 너는 못 나간다고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켰는데 그 길로 정말 신기하게 쭉쭉쭉쭉 체력이 안 좋아지면서 막 그 폐에 물이 차서 제가 누워 있으면 기침하느라고 호흡을 할 수가 없었고 갑자기 신장이 안 좋아졌다. 심장이 기능을 안 하니까 네네. 신장마저 이제 기능을 안 한다고 갑자기 투석기를 꽂고 이제 급격하게 원인은 거기가 아닌데 네 원인은 그게 아니고 심장이었는데 맞아요. 결국에는 막 그 이제 지금 이야기하시면서도 그때가 결혼하기 바로 2주 네, 전이라고 보통은 그래서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더 못 챙기잖아요. 그렇죠.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심지어 중환자실에 있어도 제가 그 사태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빨리 결혼해. 네. 1년 전부터 1년 전에도 된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 약 먹고 퇴원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안 좋아지다가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의식이 없었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깨어나서 모든 걸 알게 며칠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그 얘기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한 9일 하고 5하고 한 열흘 12일 정도 오래 있었네요. 네. 큰일 뻔했네. 네, 그 의식이 있다 없다 하는데 그때 딱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제 아버지한테 제가 못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불효스러운 말이거든요. 어떻게 외동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빠 나 못하겠다고 너무 괴로우니까 제가 막 호흡도 안 되고 정신이 있다 없다 정신이 있다 없다 하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나는 이제 못하겠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고 마지막을 하고 이제 의식을 잃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섬뜩한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한테 그런 불효스러운 말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마지막 순간을 제대로 정리하지도 못했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뭐 사랑한다, 뭐 그동안 고마웠다 이런 말도 못하고 우시는 거 아니죠? 아버지가 귓방망이 때렸을 수도 있어. 이런 불효 자식 하면서 못하겠어요 이 자식이. 어떤 말 울고요. 아, 이제 감동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진짜 섬뜩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의료진하고 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심장 이식 받았다. 아 진짜 그 사이에. 근데 되게 운이 그게 어제 그게 딱 장기 이식이 바로 돼요? 아니에요. 진짜로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4만여 명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계시고. 하루에 6명이 세상을 떠나신대요. 평균적으로. 제가 굉장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기는 해요. 의학적으로 봤을 그게 때. 나하고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응급 순위도 있고 대기자 순위도 있고 지역에 따라 맞아야 되고 정말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그 장기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비교적 빨리 굉장히 빨리 받은 상황이었고 그 응급도에 따라서 이제 빨리 받게 된 거였는데 그때 이제 뭐 신앙이 도움이 됐냐 이런 사람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저는 실제로 진짜 정신이 없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블랙아웃이 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아버지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없으셨어요. 종교가 없으셨어요. 저랑 엄마만 어머니만 천주교였고 아버지는 무교셨는데 이제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당시에 이제 제가 의식을 잃고 안 되겠다. 이제 얘는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다 하고 이제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서 에크모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좋은 치료를 이렇게
네, 네. 외부의 심장 네네네. 기능, 폐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게 사실상 그걸 달기 그거를 이승에 묶어두는 환자를 이승에 맞아요. 묶어두는 마지막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달고 2주 안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 2주 안에 제가 장기를 못 받으면 어떤 부작용으로 어떤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또 급해진 거죠. 그걸 달고도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근데 그때 이제 제 가슴팍을 열어봤을 때 심장에 심방과 심실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좌심방 우심실. 네, 그런 게 하나가 안 뛰고 있었대요. 하나로 겨우 버티고 있는 지금 버티고 있는 게 되게 진짜 기적적인 걸 정도로 이렇게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에크모는 달았고 이제 장기를 이직받지 못하면은 정말 그냥 이상하지 않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제 제 상황을 보시고 아버지한테 나와서 제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끝났습니다. 그냥 기도 열심히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교수님께서 기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고 나서 아버지가 기도하는 법도 모르시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데 그래서 근데도 뭐 그냥 하셨나 봐요.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게 약간 삶의 태도가 진짜 확실히 많이 바뀐 것 같은 게 그전에는 제가 늙어 죽는 것밖에 옵션이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플 거라고 뭐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당연히 막 90살, 100살까지 살아서 늙어 죽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때까지. 네. 아니 보통 아니 왜요? 아니 보통 고수업시다 죽겠어요. 다른 죽는 방법도. 예. 네,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정말 죽음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뭐 어찌 보면 공평하다고 할 수도 있죠. 사실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요. 그렇죠. 저는 그 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정말 남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언제 내가 또 내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삶의 태도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건 그 죽음 너머와 어떤 그런 어떤 두려움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제일 수요일 날 딱 그 명확히 드러나는 게 이마에 재를 얹으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죽음을 생각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를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기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언젠가 내가 죽을 존재이지만 그러니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죽음을 기억하는 거고 위령생활 역시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기억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더 잘 살지를 묵상해야 되는 때가 바로 위령생활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나에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누군가한테는 당연한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는 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만이고 착각인 거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 그 체험을 너무나 명확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사실은 우리가 수영장에 빠져 있었고 뭐 바닷속에 빠져 있으면 빠져 있는지 모르는 거죠. 한참 빠져 있으면은. 그치. 근데 밖에 나와야 아니 내가 이게 바닷속에 빠져 있었구나. 삶이라는 어떤 그 바다 안에서 쭉 살다가 여기서 있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그럼요. 너무 당연하죠. 사실은 딱 그렇게 그 큰 일을 겪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하루하루가 맞아요.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삶의 태도가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없으면 아쉽지만 뭐 어찌됐든 오늘에 충실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일을 배반하는 건 아니지만 내 미래를 배반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에 충실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은 바로 실행에 옮기고 수시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또 제가 지금 사실 저는 보너스로 받은 삶이잖아요. 없었을 수도 있는 시간이고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못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기증을 해주신 그분 덕분에 저는 그분의 시간을 빌려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목까지 내가 잘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혹시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죄송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그런 생각들이 나에게 부담이 되진 않아요? 그냥 이런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여의도의 회사에서도 제가 심장이식 받은 거를 굉장히 늦게 방송에서 아신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런 걸 밝혀도 되나? 어, 막 살아났다라고 막 아, 살아났어. 막 이런 느낌보다는 제가 태어나 그러니까 제가 다시 태어난 그러니까 심장을 받았다는 거는 누군가가 어디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니까 그 이게 마냥 즐겁거나 막 기적적인 이다. 사실 아까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기적이라는 단어 쓰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막 이식을 받고 나서도 이걸 내가 어떻게 소화해내야 될까의 고민을 굉장히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어, 뭔가 나만의 삶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 계속해서 기증자 가족이나 기증자를 이제 이런 위령성월처럼 이번 주 일요일에도 장기 기증 부모의 날이 또 한마음 운동본부에서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 이 보시는 지금 같이 계시는 분들에게 이제 저와 함께 그 기증자분과 기증자 가족분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달라라고 어. 말씀을 드리거나 그거거나 아니면 또 제가 장기 기증 활성화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냥 이런 거를 공개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 오히려 좀 그분 모르겠어요. 그냥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당신 가족이 주신 당신이 주신 그 심장이나 무언가가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꽃피워지는지 보여드려야겠다라는 거를 해야 되는 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뭐 살고 이미 뭐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만으로도 아이, 의미가 있죠. 네. 레나님께서 네. 지금을 더 잘 사는 건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댓글도 보내주셨고 또 김진희님께서는 어, 저도 오늘을 충실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셨고 어, 신모니카님께서는 내일의 나에게 묻는다 오늘을 잘 살았느냐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어, 좋은 글들이 많네요. 빈첸시아님께서는 정말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고 계시네요.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재진 글라라님께서도 하느님께서 정말 도와주신 거. 그래서, 어, 가정, 축복, 현재 이 순간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모습 되게 보기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리나방 두 번째 삶이네요.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조은아님께서도 그 길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자매님의 삶에 찍힌 발자국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 또 이 지원님께서도 귀중한 이야기 힘드셨을 텐데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림을 주네요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의 그런 응원과 지지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이런 좋은 또 영향력을 서로서로에게 미치는 것 같아요. 그냥 어, 이 시간에 저한테 보너스로 주어진 시간에 그냥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요새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심장을 가지고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회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주는 게 그분과 함께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퍼뜨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있고 또 그거를 계속해서 해내고 찾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걸 할 수는 없고 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거. 사실은 그 제가 어느 성인이 이 말씀을 해주셨는지 제가 그 성인이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 오늘 순간을 완성하십시오라는 말을 살레시오 성인이셨나요? 돈보스코 성인이셨던 것 같은데 순간을 완성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것에부터 순간을 완성하면 그게 오늘의 완성이고 네. 하느님께 봉헌되는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삶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밝은 모습 안에 뒤에는 아, 지금도 제가 이렇게 옆 저 이렇게 지금 카메라로는 아마 안 보이시는데 손으로 이렇게 그 이렇게 손수건을 이렇게 꾹꾹 누르고 뭐, 계시거든요. 뭐가 묻었나요? 어. 그 제가 또 자주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안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안녕은 저희가 이제 중이어죠. 하나는 떠날 때 안녕, 또 안녕은 또 만날 때 안녕이라 하나를 떠나 보내고 하나를 다시 만났다면 그게 계속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우리 삶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안녕하려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장기 기증자
분 또는 그 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죽음의 문턱에서 기도와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아 그리고 네. 생일을 두 번 지낸다고 지금 제가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같이요. 네. 아 그 생일을 두 번 이제 제 진짜 생일 엄마가 저를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신 그 진짜 생일이 있고 제가 두 번째 심장을 받아서 새로 살게 된 게 있는데 진짜 사실 새로 태어난 거잖아요. 정말 그때 없어지는 그 심장이 없는데 그냥 준 거나 마찬가지여서 두 번째 생일을 지내고 있는데 심장도 새로워졌고 뭔가 삶을 대하는 태도, 마음가짐도 새로워졌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약간 일종의 기념식처럼 생일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도 세상에 그냥 단순히 장기 하나를 둔 게 아니라 뭔가 사랑을 남기고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또 내놓냐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매년 그 생일에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 기부를 하고 있는데 띠끔 띠끔 진짜 쬐끔 아니에요? 아까 누가 19,000원 네. 네 맞아요. 못됐어. 기증에 도움을 주신 뭐 많은 분들 그리고 기증자 가족분들을 기리는 그러니까 감사함을 표현하고 기리는 마음에서 제가 이제 기념식으로 네, 매년 기부를 하고 있고요. 네. 아 그 홍보대사도 활동하시던 네. 맞아요. 저 한국 장기조직 기증원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고 많은 분들이 장기이식에 관심을 장기 기증에 관심을 갖고 이제 희망 등록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또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제게 심장을 주신 기증자분이나 기증자 가족분들이 나의 심장, 내 가족의 심장이 어딘가에서 잘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걸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홍보대사를 맡게 됐습니다. 아니 그 원희님께서 아트워크님께서 쬐끔 하지만 영향력은 큰. 아니 뭐 쬐끔 하시겠어요. 아니, 보통 뭐 다이아몬드 같은 쬐끔 하지만 영향이 크잖아요. 아니 그리고 네. 오늘 댓글창의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하트가 너무 많아 지금. 그냥 사랑이 넘쳐 그냥 전부 다 하트 막 박건영님께서 두 번째 생일 하트. 뭐 지금 장난 아니에요. 두 번째 생일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아니, 저희만 나올 때는 하트 없었잖아요. 사랑합니다. 우리가 한다 우리가 해. 네. 그래서 네. 아까 그 질문 다시 돌아오면은 그 기도와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아 근데 그 이야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겪어봐서.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과연 와닿을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지금 제 뒤에 나오시는 김지영 제우로지우 신부님한테 신부님이 이제 병원 가서 하시니까 뒤에 누가 나오시는지 잘 모르는데 아 괜찮아요. 얘기했어요. 아까. 아 네네. 골반 맞겠네.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골반 맞을 거야. 네, 신부님 처음 뵀을 때 그 소리를 했어요. 어떻게 위로를 하시는지 너무 궁금했었고 그런데 신부님께서 그냥 잘 들어주는 것밖에 없다고 그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막 신자분들은 신부님을 많이 찾아가시지만 제 또래에 뭐 이제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가끔 아주 가끔 SNS DM으로 나 어디가 많이 아픈데 어떻게 그때 상황을 견뎌냈느냐라고 가끔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진짜 무겁고 왜냐하면 그 절망적인 상황이 알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걸 항상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리고 나는 일단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 과연 와닿을까? 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무슨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고 잘 견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밖에 사실 아직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하지만 말로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로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전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뭐 아까 힘줘 말씀하신 그 버텨달라는 그 말 안에서 뭐 이미 전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특히나 더 본인이 그런 아픔을 겪었었기 때문에
그게 그 분들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요, 희망이죠. 그냥 네, 그냥 희망. 희망이에요. 네. 오수진도 살았는데. 아, 라고 생각하시고 그 희망 가지고 그래. 잘 견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희망은 추상적인 걸 꿈꾸지 않고요. 가시적인 걸 꿈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눈에 보이는 희망이에요. 네, 또 그리스도인은 희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냥 막연한 걸 희망하는 게 아니고 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명확한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위로를 받게 되네요. 아. 댓글에서 송광현님께서 이 얘기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영원한 안식 누리시게 신부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하느님의 위로와 또 하느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네. 마음속으로 또 함께 기도합니다. 아, 또 저희 오수진 아나운서 나오셔가지고 또 여기 스튜디오도 또 밝게 해주시고 말씀도 감사하고 되게 무거울 줄 알았던 주제를 되게 또 잘 가볍진 않지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주셔서 아니 왜냐면 우리가 네. 먼저 막 그렇게 그럴 순 없거든요. 네, 저희가 막 방방 뜰 순 없어요. 네, 근데 네. 조금 이렇게 네. 해주 조금 꼈나? 조금 해주셔가지고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마지막으로 그냥 네. 다시 한번 저에게 장기를 기증해 주신 기증자와 기증자 가족분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고 또 지금 두 번째 삶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아니면 세상에 남은 두 번째 3대 그리고 지금 여기 뭐 삶이 힘들거나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네,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울까봐 더 못하겠어요. 희망 오수진님 보내드리네요. 보내드리고 네. 하여튼 다음에 네. 또 그 한마음 한번 운동본부 이렇게 해서 한번 또 같이 한번 모실 자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저 오수진 아나운서 보고 싶으면 수요일 날 또 멍동밥집 가서 네, 맞아요. 네. 아 그리고 네. 같이 사시는 분도 같이 나와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니야? 매일을 사신다. 하루하루 사신다. 아, 오늘만 사. 오늘만 사. 오늘만 사라. 오늘만. 예, 네,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아, 그건 죄송해요. 다시 이렇게 슥 걸어드려요. 네. 네. 자, 이 시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